이제 밥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밥을 할 때는 이렇게 알맞게 쌀을 충분하게 물에서 불려놓고 건진 다음에 또한번 체에 덮어서, 그러니까 체에 받쳐서 젖은 면보를 덮어서 이렇게 불려놓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그렇게 세척해 놓은 시래기 여기 준비해놨거든요. 밥에 들어가는 시래기는 이렇게 쫑쫑쫑쫑 얇게 썰어야 훨씬 더 밥이 맛있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만 더. 저는요, 시래기 밥에다 꼭 요거 마늘 넣습니다. 요 마늘을 넣게 되면은요, 굉장히 구수해지고 시래기가 달아져요. 그래서 엄청 맛있거든요. 그럼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시래기 먼저 굽고요. 시래기를 먼저 부어주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늘 넣고, 그다음에 요게 국간장이에요. 국간장하고, 그다음에 들기름이거든요. 들기름 맛있다. 들기름 냄새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들기름 넣고 요 불려놓은 쌀을 집어넣으세요. 이거는 뭐 먹어보지 않아도 얼마나 맛있을지가 벌써 알것 같아요. 이거를 불을 켜고 볶아요. 볶아요? 네, 선생님? 한번 이렇게 볶아줘요. 이렇게 볶아주어야 훨씬 더 맛있는데, 아, 나는 저렇게 냄비밥 못하고요. 그냥 전기밥솥으로 할게요. 이러시는 분들은요. 시래기에다가 들기름, 국간장 넣고, 안친 다음에 쌀 넣고, 그 다음에 그냥 밥물 부어서 밥 지으시면 돼요. 네. 저는 지금 냄비밥이니까 일부러 훨씬 더 맛있게 하라고 이렇게 볶았는데, 만약에 전기밥솥에 하시는 분은 안 그렇게 쉽게 하셔도 돼요. 네. 그 다음에는 요거 그냥 물 부어서, 밥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시래기에서도 수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물을 너무 많이 붓지 마시고요. 네. 한 1.2배 정도만 물 부어서 이렇게 해서 밥 지으세요. 네. 자, 그럼 지은 동안에 우리가 시래기 밥은요. 맛있게 비벼 먹어야 맛있어요. 그쵸? 양념장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쵸. 그래서 제가 양념장을 만드는데 요거 양념장 아주 쉬워요. 네. 일단 국간장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양조간장, 네. 진간장 집 있는 거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요 물을 집어넣으세요. 생수. 그래야 짜지 물. 않아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그다음에 다진 마늘 넣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우리가 하는 양념장 만들 네. 때 들어가는 아주 거다 넣네요. 비슷하죠. 네. 그다음에 요게 매실청이에요. 요것도 넣어야 조금 단맛이 나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들기름으로 밥 지었으니까 들기름 넣어주고, 그다음에 통깨 넣어주고. 자, 통깨. 이제 요거. 부추예요. 오. 부추를 송송송송 썰어서 넣고요. 여기에다가 김 구워서 같이 넣어주세요. 아, 양념장에 김이 들어가네요, 네. 선생님. 요거 아주 기가 막히게 아니, 뭐, 맛있습니다. 저것만 갖고 밥 비벼 그래.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자, 요거 아, 준비해서 이제 밥이 다 완성이 되면 요거 네. 가지고 쓱쓱 비벼 드시면은요. 정말 참맛으로 드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 시래기가 조금 향이 있어서 싫어요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김 넣은 부추 양념장으로 꼬시는 거예요. 집어 먹어봐라. 얼마나 향에 군침이 맛있냐. 벌써 싹 그렇죠? 돌아요, 자, 김향에. 그리고 요거 만든 다음에 양념장이 좀 남았어요? 남을 때는 달걀 후라이 하나 하셔가지고요. 아이, 좋지. 요거 하나 딱 올려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습니다.